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내빈과 주요 당직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와 환호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 당직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당직과 혁신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기대위원장님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지역 출신입니다. 국회 원내 사령탑이신 윤재용 원내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당 조직과 살림을 총괄하고 계시는 장동혁 사무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강원 원주시 각 지역의 박정하 수석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대구 순으로 주요 당직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도당 주요 당직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김천 지역의 재선 의원이신 송원석 경북도당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경주 지역의 재선 의원이신 김석기 국회의원이 함께하셨습니다. 영천 청도 지역의 재선 의원이신 이만희 국회의원이 함께하셨습니다. 상주 문경 재선 의원이신 이미자 국회의원이 함께하셨습니다. 포항 북부 지역의 재선 의원이신 김정재 국회의원이 함께하셨습니다. 구미읍 지역 김영식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경산 지역의 윤두현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영주, 영양, 동화, 울진 지역의 박형수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구미갑 지역의 구자근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동 예천 지역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영동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고령 청주 칠곡지역의 정희용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포항 남구 울릉지역의 김병욱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대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경북도의회 최명준 원내대표님, 박영선 부의장님, 그리고 경북도의원님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일과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강동 포항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학동 예천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강남서 영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박현구 공화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손병호 울진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하수 청도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영석 한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현국 문경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현일 경산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열 영덕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남철 고령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김재욱 칠북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경수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시군의회 의장님, 시군의회 의원님들 일괄 소개합니다. 네, 백낙광 상임부위원장님 비롯한 경북도당 부위원장님과 각종 상설위원장님, 위원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상 경북주요 당직자 소개를 마치고 대구시당 주요 당직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북부갑 지역의 양극인 대구시당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수성부갑 지역의 오선 의원이신 주호영 국회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삼선 의원이신 김창훈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동부갑 지역의 재선 의원이신 유성걸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달성구 지역의 재선 의원이신 추경훈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중부남부 지역의 임병헌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달서구경 지역의 김용환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동부의 지역의 강대식 국회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수성구을 지역의 이인선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북구을 지역의 김승수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달서구갑 지역의 홍석준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미래대표이신 조명희 국회의원 소개합니다. 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님 소개합니다. 네, 대구시의회 이재화 원내대표님, 하병훈 이영희 부의장님, 그리고 대구시의원님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구함 중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재구 남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석준 동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한국 서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광식 북구청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김진열 군인군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김해철 대구 구군의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구군협의회 의장님, 구군의원님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네, 김규호 상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대구시당 구위원장님, 각종 상설위원장님, 위원님들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쓰실게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각종 네, 당직자 여러분들, 핵심 당직자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모두에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는 갑진년 푸른용의 해라고 하지요. 승천하는 용의 상서러운 기운이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하리라 기대합니다. 네, 새해를 맞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하는 신년 인사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원이 많은 관계로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앉으신 테이블 중앙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중앙을 기준으로 마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함께 큰 소리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서로 새해 인사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당직자분들을 모셔서 신년 인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주관하신 시도당 위원장님 먼저 모셔서 새해 인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경북도당을 이끌고 계시는 김천 출신의 송원석 경북도당 위원장님의 신년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무대 밑에서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송원석 경북도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맡고 있는 김천시 국회의원 송은석입니다. 아, 좋습니다. 열기 대단합니다. 예. 이 열기 모아가지고 4.10 총선 압승으로 갑시다! 아. 예.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제가 원래 이 메모를 준비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메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윤재옥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와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 도당 위원장으로서 도당에서부터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정치 혁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치 혁신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깨끗한 정치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정치는 부정부패가 중대 범죄급으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원내 제1당인 거대 야당의 대표자가 그 최정점에 있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단체장 시절에 권한을 남용하여 대장동,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범죄 의혹을 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민주당의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돈으로 국회의원과 대의원을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부정부패 정치 카르텔은 반드시 혐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 도당에서부터 앞장서서 깨끗한 정치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떨어진 구두, 구멍난 양말을 보이며 가난을 코스프레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가상화폐 자산가로 수천억의 가상화폐를 몰래 거래하는 그런 정치인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학자이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면서 평생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 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인턴 서류를 조작하고 총장 직인을 마음대로 위조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치적으로 해결해보겠다고 국회 선거에 나오겠다는 이런 사람 앞으로 우리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북도당에서는 앞으로 정직한 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반듯한 정치입니다. 소위 선거 전략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평가하는 정치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소통과 타협은 내팽개치고 일방 독주하는 정치 세력은 적폐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진정 바라시는 정치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대한민국 헌법의 틀 속에서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키고 사회적 신뢰와 신의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을 탄탄하게 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과거에 한때 운동권 출신인 것을 훈장 삼아서 국가 발전에 제대로 기여한 바도 없으면서 오랜 기간 정치권을 장악하여 오히려 구태와 악행에 빠져버린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아온 일부 정치 세력도 몰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 혁신과 변화에 우리 경북 도당에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변화의 첫걸음으로서 국가에 대한 헌신, 열정 그리고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일할 때 정치 혁신이 시작된다고 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정치 혁신을 통해서 대구 경북에서부터 태풍을 불러일으켜서 수도권까지 압승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경북에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존경하는 국민의힘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2024년 새해는 우리 모두의 행복이 더 커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대한민국이 더 번영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반듯한 정치를 이루겠다는 신년사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송원석 경북도당 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다음은 북구갑 출신의 양금희 대구시당 위원장님의 신년 인사를 듣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전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 대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양금희입니다. 힘차게 도약하는 청룡의 갑진년 새해입니다. 어두운 구름 밖에는 푸른 하늘이 있다는 운의 장천의 희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용이 붉은 여의주를 물고 높이 비상하듯 우리 경제도 일자리도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이 상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2024년 대구광역시는 사상 최초로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대구지역 국회의원분들, 대구시의 노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당원 및 시민 여러분의 염원과 성원으로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역대 최대의 국비라는 규모도 의미가 있지만 어느 지자체든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고의 정교한 정책으로 응답하고 실행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승리했으며 민생과 정책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강조했듯이 우리는 더욱 정교하게 정책을 준비하고 설명하고 여당으로서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대구 시민 당원 동지 여러분, 2022년 국민의힘은 바로 여러분의 힘으로 정권 교체와 지방선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또 한 번 대변화를 이끌어 주십시오. 2024년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국민이 또다시 승리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주당이 아무리 입법 폭주와 특검의 방탄을 두른다 해도, 아무리 가짜 뉴스와 거짓 선전을 일삼는다 해도 결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와 진실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혁신과 전진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모두 집중한다면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국민의힘 선창하면 여러분께서는 민생정책,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총선 승리라고 외쳐주십시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예. 국민의힘 민생정치, 국민의힘 총선 승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하게 정책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양금희 대구시당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으셨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해 첫걸음으로 우리 대구 경북을 찾아주셨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환호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구 경북의 시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만났습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정치를 처음 하는 저에게 충고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 정체되거나 매몰되면 안 된다. 대구 경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은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기둥입니다. 마치 6.25 때 다부종 전투에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말이죠. 대구 경북의 우리 당에 대한 지지와 응원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죠.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은 대구 경북의 응원과 지지를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늘 매번 잘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응원해 주시면서도 늘 매번 자랑스럽지 않으셨다는 것도, 어쩌면 때로는 한심하고 부끄러우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여기 모두 모인 우리 모두가 대구 경북의 시민들께 더 잘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우리를 응원하실 때 자랑스럽고 신이 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대구 경북이 바라는 것은 정의이고 성장이고 평등입니다. 자유입니다. 대구 경북이 원하는 것을 저희는 정교한 정책으로 박력 있게 구현할 겁니다. 우리 당은 윤재욱 대표를 보유한 당입니다. 이철우 지사를 보유한 당입니다.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자산은 우리 당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고, 저는 그분들과 함께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17일에 바로 여기 대구에 왔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장관으로서 오래전에 정해진 정책 때문에 대구를 방문한 것이었죠. 점심에 남문시장의 납작만두집에서, 오후에 수성스마일센터 앞에서, 또 그날 밤 3시간 동안 기차를 못 타면서 동대구역에서 길게 줄을 서신 대구 시민들과 저는 대화했습니다. 그날 동대구 기차역에 오신 시민들은 휴가 나온 군인들, 논술 보러 서울 가는 수험생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본가로 돌아온 직장인분들, 기차역 내에서 상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미화 업무 하시던 여사님들이셨습니다. 모두 자기 손으로 돈 벌고 공부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사는 생활인들이셨죠. 저는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처음 가는 길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든든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대구 경북의 여러분들과 동지들과 함께 길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언제든 오늘의 초심이 흔들릴 때 저는 11월 17일 밤 동대구역의 시민들을 생각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동료 여러분, 대구 경북의 동료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잘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가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동료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적 출생지인 대구 경북에 와주신 한동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님의 열심과 우리가 가진 핵심 인력의 힘으로 승리로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국회 원내 사령탑이신 윤재욱 원내대표님의 새해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준 높은 대구, 경북 여러분, 시민 여러분, 네, 집중해 주시고요. 앞에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욱입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철우 지사님, 또 우리 대구 경북의 의원님들이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장 군수님들 멀리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이 시도당 행사마 이래 뒤에 앉아 계셔서 저희들이 잘 모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당이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더 멋진 장소에서 더 멋지게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멋있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잘 모셔왔습니까? 제가 많은 고민을 했지만 또 우리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우리 당으로 이렇게 모셔올 타이밍이 아니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뭐 지금 타이밍을 볼 만큼 여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고 또 물러날 곳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던 그 절박함으로 우리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그 우리 당으로 오시고 나서 후원금이 지금 그 평소보다 다섯 배 이상 쌓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우리 당의 총선 승리에 대한 열망이 큰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 이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기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싸움에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 오시고 나서 기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주시고 우리 당의 총선 승리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 또 시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혼연일체가 돼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 국정과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사사건건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입법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돌파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하셨던 일들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총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총선 승리의 길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좋은 인물로 공천을 해야 되고 이런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가장 큰 우리의 자세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겸손하게 비춰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제가 한 일주일 모셔보니까요.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매너가 몸에 배어 있는 분이에요. 정치를 하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당의 또 가장 그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우리 당의 자산이면서도 늘 현장에 다니시면서 겸손하게 시민들하고 접촉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우리 특히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또 위원장님을 돕기 위해서 동료 시민을 대표해서 오신 비대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당은 반드시 4월 10일 총선 승리로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 또 시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다시 윤석열을 탄생시킨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대구 경북의 지도자 여러분 또 시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함께 하면은 길이 된다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총선 승리의 길을 찾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결의를 오늘 새해 아침에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시도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절박함으로, 절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초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의 신년 인사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다운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집에 아버지 엄마가 자본주의에서 최고가 뭐예요? 돈 잘 버는 사람 최고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다섯 배 버려왔다니까 최고 아버지 엄마 맞죠? 우리 선장 잘 뽑았습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돈 아무리 벌어도 나라 못 지키면 그 돈 필요 없습니다. 나라 지키는 지역이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삼국 통일했고 임진왜란 때 의병이 가장 많았고 6.25 때 우리가 안 지켰으면 부산 바로 함락되고 이런 지역에서 국민의 힘을 지켜주고 있는데 국민의 힘을 잘 지켜주는 대구 경북이 중심이 돼야 되지 어딘데 보니까 대구 경북은 주머니가 공깃털처럼 생각하는데 그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신에 우리가 나서서 똑바른 나라 만드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동훈 선장을 돈 잘 버는 선장 뽑아놨는데 너무 가로시키지 마세요. 보니까 사인에 돌락하고 한번 밀어붙이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끝까지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가로하지 않는 선장이 되도록 정말 실력을 발휘하는 선장이 되도록 우리 대구 경북에서 지켜줍시다. 대구 경북에 한동훈 사진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막 사진 찍으려고 사인 받으려고 좀 노력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 대신에 대구 경북이 나서면은 이 나라가 잘 된다, 잘 산다, 남북 통일된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해줍시다. 김정은이가 뭐라 했습니까? 전쟁 중의 나라라 했습니다. 전쟁 중.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우리가 단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괴멸합니다. 한동훈 선장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지키는 대구 경북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각 당원 협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선출직 당직자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대표에서 국회의원들을 모두 단상으로 모셔서 간단한 새해 덕담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대구 소속 국회의원님들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를 위해서 여러분 무대 앞쪽에 자리를 좀 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준 높은 우리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들, 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구 소속 국회의원님들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동혁 사무총장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의원님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 짧게 새해 덕담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장동혁 사무총장님부터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동혁입니다. 어제 밤새 새해 덕담을 썼는데 KTX에서 놓고 내렸습니다. 더 이제 답답한 것은 앞에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 원내대표님 하셔서 경품 추첨할 때 냉장고도 빠지고 테레비도 빠지고 이제 두루마리 휴지 남은 기분입니다. 사무총장의 가장 큰 첫 번째 덕목이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되는데요. 짧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덕담을 KTX 놓고 내려서 노노에 있는 한 구절로 덕담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구 의원이 모두 11분이 나와서 인사를 대기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면 너무 길다고 잘라서 재보고 하고 다 끝내자는데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그 다음에 윤재옥 대표님 이철우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지지자들이 부끄럽지 않은 우리 당을 만들고 내년 총선 올해 총선 압승해서 대한민국 정말 제대로 되게 하는데 우리 모두 독립운동하는 그런 기분으로 나서도록 하십시다. 됐습니까?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차렷 경례.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북 국회의원님들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북 국회의원님들 모두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역시 짧은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순서에 건배제의가 있고 떡케이크 절단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무대 앞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경북 소속 국회의원님들 한 줄로 서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경주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경북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인사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대구 경북이 우리 당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우리 대구 경북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 탄생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큰 절함 나고 내려가겠습니다. 김석기 화이팅! 화이팅! 김석기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의원님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새해 힘찬 출발과 건승을 기원하는 건배제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떡케이크 절단식이 있습니다. 무대 앞쪽을 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떡케이크 절단식이 이어집니다. 무대 앞쪽을 비워주시고요. 사진이 잘 나오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건배제의를 이어가겠는데요. 테이블에 놓인 컵에 주위 분들과 서로 음료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배제의를 하겠습니다. 건배제의는 지방의원님을 대표해서 먼저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님께 인사와 건배제의를 부탁드리겠는데요.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떡케이크 절단식을 위해서 네, 비상대책위원장님, 국회의원님, 시도지사님, 시도의회 의장님 자리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건배제의 후에 떡케이크 절단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네, 앞쪽에 있는 잔을 채워주시고 네, 배한철 의장님,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님,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님께 인사와 건배제의를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여러분, 무대 위에 계시는 언론사 여러분들, 네, 사진이 이상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요. 무대 위에 계시는 언론사 여러분들께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촬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떡케이크 절단식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님, 시도지사님, 시도의회 의장님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건배제의를 위해서 테이블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한철 의장님, 이만구 의장님, 그러면 조재구 남구 청장님께서 인사와 건배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네, 객석 쪽으로 해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쪽에서 한번 찍고 그리고 객석 측에서 한번 찍고 이렇게 하면은 공평할 것 같으니까요. 두 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포즈를 취해주시고 건배제의부터 해야 되는데 네, 마이크가 우리 배한철 의장님께 갔을까요? 네, 갔습니까? 여기 보시,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고. 네, 여기 보고 하셔야 돼요. 네, 신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잔을 채워주시고 배한철 의장님께 건배제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북도의 의장 배한철입니다. 2024 국민의힘 대구 경북 신년인사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결코 가벼운 발걸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정말로 절박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경북이 언제든지 대구가 참 경북이 우리나라 어려울 적마다 경북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 정신으로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우리 한동훈 대책위원장께서 같이 가면 길이다 했습니다. 그 길의 역사를 다 같이 만들어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4.19 총선 승리 다 같이 동참하실 거지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건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위하여.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님께 건배제의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대구 경북 시도민이 전부 한 몸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은 우리 반드시 총선 승리의 한 해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이제 올해가 됐구나. 잊어버렸네요. 올해였군요. 예. 제가 총선 하면은 전부 승리로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선! 승리!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초단체장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대표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님께 건배제의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저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 많이 오셨지요? 시장님, 구청장님, 군수님 많이 안 오셨습니까? 많이 안 답답하죠, 지금? 지금 답답한 분들은 국회의원님들 답답합니다. 당선되면 갑질하지 마이소. 저는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228명의 대표회장입니다. 대구 남구청장이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인물이 나온 거는 별로 절망하는 구의원 출신이다.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울감은 다릅니다. 저는 한동훈 우리 장관님 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제가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장관님들하고 회의를 자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큰 인물이 지금 이제 우리 비대위원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반드시 4월 10일 날 우리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오늘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거 다 찍어가 왜 연락합니까? 제대로 국민의 힘을 여러분들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오만상 지금 찍어갖고 옳게 하지도 않을 거 찍어가 뭐 연락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17개 시도에 한 사람씩 굵직 한 사람씩 꼽아가지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오늘 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대한민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 4월 10일 총선에 압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 하면은 여러분 압승으로 해 주십시오. 4월 10일 총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새해 모든 애군을 물리치고 우리 국민의힘의 결속을 다지고 또 다가오는 이번 총선에서 필승을 결의하는 의미로 2024년 희망기원 떡케이크 커팅식을 갖겠습니다. 자, 잠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함께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그때 셋에 커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큰 박수로 새해 희망과 총선 승리를 함께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 촬영 잠시 1, 2, 3초 드리고요. 자, 그럼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시작과 힘차게 도약하는 국민의힘의 비상을 기원하며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뒤돌아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위원장님과 우리 시도 국회의원님들 네, 뒤를 돌아보시고 차렷 경례 인사하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 인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떡과 음료도 함께 나눠드시면서 서로 새해 인사 나눈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윤경이었고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